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여수 돌산도에서 통영 수우도간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 남해안 유해성 적조 예찰 결과 남해도 일원의 적조 생물 코클로디니움이 밀리리터당 최대 300개체 밀도로 분포함에 따라 전남 여수 돌산도에서 경남 통영 수우도 사이의 해역에 대한 적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 일원의 적조 생물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 지난달 중순 이후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수온이 23도 내외로 유지된 데다 최근 제14호 태풍 차놈이 일본 부근을 통과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가을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은 크게 줄었지만 유료 관람객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만큼 생태관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비오톱 습지. 핑크뮬리 군락이 정원과 어우러져 분홍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정원도 어느새 가을색으로 변했습니다. 고을을 주제로 연출된 네덜란드 정원. 고 작품의 강렬한 색감을 가을의 꽃 국화로 정원에 표현해냈습니다. 올해 국가정원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오히려 유료 관람객은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가정원의 방문객은 모두 616만 명. 이 가운데 유료 관람객은 2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134만 명 가운데 47%, 절반 가까이가 유료 관람객입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한 65세 이상 단체 관광객이 줄면서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증가한 겁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입장객은 줄었으나 유료 입장객 수는 전년보다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체 관광객은 대폭 감소하고 가족 단위의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여 유료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유료 관람객이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건은 지속성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룹보다는 소모임을 중심으로 생태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정원다움과 생태성을 향상하는 게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 공간 마련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서 관광 패러다임도 변화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일상이 되면서 생태와 힐링의 국가정원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고흥 소록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에 실패하면서 지역사회도 강한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진위는 지난 9일 노벨위원회가 세계식량계획을 202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소록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수상 실패에 대해 강한 아쉬움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고흥군도 지난 3년여 동안 두 간호사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국내외에 알리는 백만인 서명운동 등 홍보활동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범국민 추천위와 함께 내년 노벨평화상 재추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연간 사상자만 1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났을 경우 미성년자라도 중고등학생들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자칫 평생 빚을 갚아야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대들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목포와 화순, 광주 등에선 고교생이 몰던 렌터카가 사고를 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모두 405건으로 780명이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렌터카 업체의 허술한 신분 확인과 공유 차량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무면허 10대들이 차량을 빌리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로 한대? 그러니까 증 그래서 줄거나 뭐 해야지 그걸로 이제 마스크 쓰면 안 보여. 그걸로 줄거나 아니면 카톡씩 가다가 사투리하는 거. 청소년에게 자신의 명의를 일부러 빌려준 성인도 방조죄와 민사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낸 청소년에게 닥칠 손해배상 책임은 자칫 인생을 빚더미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가해 운전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소득 등 크게 세 가지. 책임 능력이 없는 12세 미만의 운전자라면 보호자가 모두 책임져야 하지만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고2나 고3이라고 하면 판례에 의할 때 책임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부모가 감독 의무자로서 책임을 다했는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면 차량을 운전한 청소년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위자료와 손해비 등 막대한 빚을 소득이 생길 때부터 갚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렌터카 업체도 운전자 측에 차량 피해 보상은 물론 운유 보상비, 즉 업체가 렌터카를 이용해 벌 수 있는 예상 수익 등을 하루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가 차차 262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차차 처리도 안 되니까 이제 그 차는 내가 다시 차량을 구입하고 그쪽에다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운전하고자 하는 단순 욕망으로 시작하는 10대 무면허 운전은 피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가해자인 청소년과 가정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되거나 5회 이상 취소 또는 정지됐을 경우 결격 사유에 포함시켜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2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했으며 음주운전 재범률도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면허 취소는 10명 중 1명 꼴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4건이었습니다.